네, 이수연의 애프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정말 분위기가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약 후 강의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단의 반등 그리고 2차전지의 반등, 주도 섹터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오늘 전력설비 반도체까지 한 번에 조금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지금 지수 흐름부터 좀 볼게요. 자, 거래소 현재 1% 넘게 강하게 급등하면서 2600포인트 시원하게 넘겨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종 고점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아침보다 많이 확대됐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6천억 원 넘는 사자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제가 12시 방송에서 오후장에 플러스권 좀 들어가면 좋겠네요 했는데 정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일중 고점 현재 구간 라이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748선 현재 지나가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에코프로 형제들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조정을 줄이는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 대주전자재료, 엔캠 같은 종목들 다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요. 일단은 GM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고 10월 초반에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심을 하면 안 될 것이 미국 대선이라는 2차 전지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뽑혀서 이제 전기차 향으로 어떤 관세, 무역 변화를, 정책을 변화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에 따라서 아마 이 생산 계획에 좀 변경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LG 엔솔이 또 오늘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캐나다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 자, 지금 이 공장 만든 지 2년 만에 양산 시작하는 거고요. 넥스트스타 에너지라는 공장입니다. 지금 전기차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정말 큰 공장인데 예, 배터리 모듈 시작하고 이제 차근차근 로드맵대로 추가적인 양산도 나타나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LG 엔솔이 지금 뭐 캐나다 공장뿐만이 아니라 북미에도 단독 공장 있고요. GM과 합작 공장 있고요. 혼다, 현대차 합작 공장 총 8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생산 능력 계속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LG 엔솔이 앞으로 가장 회복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DB금융투자가 꼽았고요. 목표 주가도 55만 원으로 업종 내 탑픽이라고 최선호주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LG 엔솔도 오늘 장중에 5% 급등하면서 그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흐름이 연출됐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전지 안에서 잘 나가는 종목 두 가지,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 들고 와봤는데요.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재료 모두 다 소재 쪽이죠. 근데 아직까지 실적 회복은 좀 좋지 않습니다. 부진합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인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45%나 떨어질 전망이에요. 근데 뭐 이것보다 만약에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투자 심리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다만 삼성 SDI가 미국에 신공장 가동하고 지금 LG 엔솔도 공장 가동률 늘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내년에 양극재 외형 성장 기대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3분기 사실 목표 주가는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으로 그 실리콘 음극재 프로젝트가 연기됐기 때문인데 이게 또 대선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EV3, 캐스퍼 EV 이런 거 매출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면서 매출은 그래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리포트 있었습니다. 2차전지 시세 한번 확인하시죠. 자, 오전장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8% 상승으로 지금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CIS도 전고체 배터리 딴에서 뭐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7% 상승, 에코앤드림, 나라M&D, 에코프로 머티 오늘 소재단 좀 강합니다. LG 엔솔도 오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5%보다 더 상승분을 늘렸네요. 6% 상승하면서 404,500원 지나갑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했던 목표가 55만 원까지 상단 열어두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하시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도체고요.
아, 삼성전자가 드디어 강한 반등 나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직전에 확인한 것이 3% 정도의 상승이었고 오늘 6만 전자 터치가 1시 38분경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그만 팔고 이제는 좀 매수세로 돌아서려는 건지 외국인 순매수 9월 2일 이후 첫 순매수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31거래일 연속 매도였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드디어 매수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변화 요인을 좀 잘 체크하셔야겠고 내일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잖아요. 그에 따른 수급 이동이라든지 반도체 변곡점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는 계속 이 얼라이언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텔하고 파운드리 동맹 맺었다라더니 퀄컴 측에서도 파운드리 협력 같이 하자라고 열려있다라고 이야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삼텔 파운드리 동맹 시 첨단 공정도 생산 능력도 시장 확대도 같이 하면 더 나을 거다.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인텔이 아직 파운드리 설립하고 나서 아직 고객사도 없고 TSMC가 너무 기술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텔 파운드리 동맹에 대한 효과는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펠릭스 왕이라고 미국 금융 리서치 헤지 아이에서 일하는 분이 지금 HBM 공급 과잉 사실이다라고 언급한 이야기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니라더니 공급 과잉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HBM3 이퀄 통과는 시기의 여부지 지금 뭐 통과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무조건 통과는 하는데 언제 통과할 거냐라는 거고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면 공급 우려 가중시킨다. SK하이닉스 말고 또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주들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는데 일단 트럼프 효과 플러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가 밝기 때문에 전망도 밝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 때문에 변압기 수요 꾸준히 증가할 거고 역대 급 전력망 연결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단순히 단기간 안에 이 전력 설비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흥국증권 쪽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에도 이런 좋은 전망을 내놓았는데 LS 일렉트릭 오늘 또 실적 나왔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은 찍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환율 영향 때문에 성장 둔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HD현대 일렉트릭 쪽에서도 적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에도 전력 수요 증대에 따라서 송 배전망 쪽에 투자가 증가한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전력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 주가까지도 상승분 열어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자, 삼성전자 오늘 장중 6만 원 터치했고요. 현재는 59,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4% 급등하면서 현재 20만 원 직전까지 좀 올라서는 움직임인데 이게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흐름이 좀 중요한 거라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고요. 오늘 두 종목의 반등 반가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단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 나옵니다. 펜트론, 그 MUF SK하이닉스 공정 수혜주고요.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14% 넘게 급등합니다. 네오셈도 아침부터 꿈틀대더니 오후장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오늘 CX에 관련주 전부 다 좋고요. 뭐 HPSP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역시나 아침에 탄력도를 오후까지 끌어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소보장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좀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주까지 체크하시죠. 자, HD현대 일렉트릭 2% 상승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안팎의 시세. 그 외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 전력 설비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